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잡채밥이에요. 잡채밥. 그러니까 잡채를 만들어서요 밥 위에다 올리면 이제 잡채밥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요리를 시작할게요. 일단은 처음에 요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끓일 것, 절일 것, 불릴 것, 데칠 것입니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미리 당면을 물에 불려놨고요. 당면을 간장, 설탕, 참기름에 약간 재워놓죠. 절이는 식으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소고기 다진 소고기인데요. 다진육. 근데 여기는 제가 물하고 그 미향을 넣어가지고 좀 이제 냄새 빠지게, 그 아시죠? 그 잡내 빠지게 이렇게 담가놨고요. 이 고기도 좀 재워놓을 거고, 이 뭐야, 당면도 재워놓을 거예요. 일단은 자, 같이 먹을 콩나물국을 불 올려놓고 일단 요거부터 면을 불려놓은 면을 물에 담가놓으면 이제 알아서 불으니까 물에 잘 담가놓으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뭐 데쳐도 되고 뭐 이것저것 해도 되는데, 일단 그 면은 보통 이제 불려놔서 이제 좀 재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볶는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뭐 데쳐 삶아도 돼요. 네. 삶아도 되고.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물하고 이제 미향 넣은 건데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 고기 잡내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헹궈주고. 해놓고 어떻게 하냐, 일단은 면에도 간장을 살짝 뿌려주고요. 그리고 고기에도 간장을 살짝 이렇게. 그리고 고기는 미향을 한 큰술 반 정도. 이거 간장도 좀 더 해야겠다. 여기다 여기 고기에다가, 고기는 이제 간설참 이거 살짝 재워놓는 거고. 그리고 면도, 면에 설탕을 좀 뿌려줍니다. 아, 이거 고기는 설탕 안 뿌려야겠다. 그리고 참기름, 깍두기, 그리고 여기도 참기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면에도 간장하고 이런 양념들 맛이 좀 되게, 양념이라 하면 간설참인데 면이. 이거 참기름 떨어지면 좀 괜찮은데. 그래서 아이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해주시고. 고기도 이렇게 좀 잘해서 간장하고 뭐 이런 게 좀 잘 배게. 버무려서요. 잘 이제 간장 뭐 이런 거 좀 되게 해주시고. 고기에는 제가 미향하고 간장 참기름 넣었죠. 그리고 당면에는 간설참이죠. 잠깐만요. 한 닦아. 이게 바닥에 참기름 떨어진 냄새가 좀 오래 가서 바로 닦아낸 거. 아, 됐다. 됐고요. 이제 요거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 이, 그 뭐야, 아이. 잡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만들기 좀 귀찮은 음식 맞아요. 왜냐면은 막 채 썰어야 된다는 그게 좀 귀찮거든요, 사실. 채 썰고, 채만 썰면 그 뒤로는 볶으면 끝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채 썰는 거 자체가 좀 귀찮은 거니까. 근데 잡채가 좋은 게, 이제 뭐 장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장을 봤는데 요리 몇 번 하니까 이제 좀 요리에 흥미를 잃었어. 그래서 집에 야채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야채가 이제 처치 곤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남은 야채들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간장 넣고 이제 볶아가지고 하면은 그게 잡채거든요. 면 넣고 하면 이제 남은 야채들 이제 처치 곤란할 때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되는 맛도 있고요. 저는 잡채 좋아해서. 근데 일단 이렇게 좀 채 써는 게 사실 좀 귀찮죠. 당근 같은 경우는 채칼을 사용한다고 해도 양파 같은 경우는 채칼이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거는요, 혼자 하시는 분들 장 보실 때 한 번 볼 때 최대한 적게 해서 자주 가면은 몸은 좀 귀찮은데 장 본 음식들을 막 상해서 버리고 이런 일은 좀 많이 줄죠. 한번갈때 최대한 적게. 뭐원 플러스 원 할인 막 이런 거는 보셨을 때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원 플러스 원 해도 하시고,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들은 최대한 적게. 근데 또 뭐 이런 야채들 좀 미리 채 썰어놔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도 되긴 하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자, 양파. 얇게 사도 얇게. 얇게 사시면 되고.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준비는 끝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표고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 미리 채를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놨고, 요 양배추도 미리 이제 다 썰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고. 네, 물론 좀 신선한 야채들이 얼려버리면 급속 냉동도 아니니까 좀 맛은 좀 떨어지는데, 뭐 내가 뭐 팔 거 아니잖아. 내가 먹을 건데 뭐. 자, 이제 볶으면 돼요. 근데 볶기 전에 기름을 한번 해서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할까요? 보통 이제 그 정석대로 하면은 그 계란을 흰자 노른자 나눠가지고 지단으로 만들어서 채를 썰어서 하는 건데 귀찮잖아요, 그죠? 우리는 바쁘잖아. 왜 바쁜지 모르겠지만 계란 후라이. 아, 중국집마다 이제 그 위에 서비스로 그 뭐야 짜장 소스를 올려주는 데도 있죠. 없지 않지. 있지. 그냥 잡채만 또 올리는 데도 있고. 가야죠. 저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일단은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저, 콩나물국도 다 먹었네요. 월요일은 콩나물 국밥을 할까? 콩나물도 나왔는데. 그래서, 잠깐 빼놓는 걸로. 아, 그리고 이제 되는 동안 굴소스를 해. 이제 보통은 이제 제대로 하면은 이제 잡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요리니까 굴소스가 안 들어가죠. 근데 볶는 요리들은요 굴소스가 맛있더라고요.
굴소스는 보통 이제 중식에 많이 들어갑니다. 굴소스가 뭐 중국의 다시다 같은 뭐 그런 거라는데. 아이 뭐야 이거. 모양이 안 부서져야 되는데. 근데 지단은 안 할 거고요. 그냥 후라이션. 지단까지 만들기 귀찮아서. 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면 만들지 못해. 근데 귀찮아서. 이거 살짝 단속이 된 거. 이따가 이제 다 되면 올릴 거고. 잠시만요.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일단은 파마늘 먼저 넣어주시고 간장. 간장을 일단 한 큰술 넣어서 파기름을 내면서 간장이 이렇게 향이 나네요. 어우 향이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고기 파기름 좀 나오네. 고기를 넣으면서 굴소스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간장을 일자가 한 큰술 넣었잖아요. 아, 좀 더 넣어야 돼. 그리고 요 미향을 한 번 더. 고기에 잡내 없으니 더 중요해요. 잡내 나면은 먹기 싫다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래요. 냄새 나면 먹기 싫다고. 굳네. 그리고 이제 야채를 넣고요. 야채는 딱딱한 거부터. 그리고 이제 당근이 딱딱한 당근. 당근 딱딱하고 얼려져 있으니까 표고 넣고. 아, 다듬으면 되겠다. 양파는 딱딱하진 않은데 양파의 향을 내기 위해서 좀 먼저 넣거든요. 양파 같은 경우 아 예 오뎅에 시금치가 없어가지고. 그 오뎅이라고 하면 또 뭐라 해. 어묵이라고. 어묵이라고. 아, 이 시국에 막 얼마 전에 이거 오뎅탕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제목이 오뎅탕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다 댓글로 그냥
이제 당면. 그죠, 그, 뭐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제 뭐야, 같이 이제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먼저 얘기했는데. 일본하고. 근데 왜 그럴까? 아니, 정치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요리방송 정치 얘기 해봐요, 뭐야. 그, 오뎅 사면 뭐라 하는 그런 분이 무섭다, 그 얘기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무서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가능하죠, 여러분. 이건 언제까지 하냐면은, 면이 이제 맛있게 익을 때까지. 면을 삶지 않았잖아요. 물에만 불린 거잖아요. 물에 불렸기 때문에 더 탱탱한 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뭐 해야 돼. 좀 끓이듯이 이렇게 볶아야 돼. 이렇게. 물은 야채에서 나오고. 이거는 뭐 간장으로 이렇게 간을 하고 설탕 살짝 뿌려주고. 네, 당근이 반갑습니다. 네, 어묵을 해도 어묵으로. 국내 형님 말로 어묵으로 해야 되는 거. 마무리는 이제 참기름하고요, 후추? 이렇게 하는데. 저, 이제 후추는, 예.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다 됐네, 이제. 물이 나오죠, 계속. 야채에서 나오고, 야채에서. 따로 물을 안 넣어도, 양파, 양배추는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 야채물을 통해서 면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잡채 면을. 마무리는 깍두기,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내가 오뚜기 홍보하는데, 이게 오뚜기 회장님이 보셔야 되는데. 오뚜기 회장님이 보시고 좀.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이거 밥 위에 올리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아, 간단하진 않지, 사실. 내가 이제 미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됐지. 처음부터 다 이제 막 표고버섯까지 채썰을 하면은. 참고로 제가 한식 조리할 때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잡채랑 홍합초 이 두 개로 합격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잡채를 어려워하지 않는데, 남자들은 이제 요리 처음 하는 사람들은 채 잘 못 썰잖아요. 잡채가 되게 어려운 건데, 합격!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내가 잘했다. 내가 요리를 잘했다. 밥 푸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내자랑 타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주머니들은 요리를 오래 해가지고 손이 빨라요. 채썰하는 거 되게 잘해. 저도 이제 나중에 노력해서 손이 되게 빨라졌는데 지금은 다시 느려졌고. 근데 어쨌든 그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채를 잘 못 써니까 잡채가 다 채 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식 그 배울 때 잡채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레시피가 어렵다기보다 채 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일단은 지금 녹화 중이라. 자, 이렇게 올리고. 아, 냄새 너무 좋다. 또 요리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미리 이제 다 뭐 전처리를 해가지고 야채들 냉동을 해놓으면 보관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맛은 좀 떨어집니다. 냄새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참고하시고. 됐다. 그리고 여기 위에 아, 여기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아, 그냥 밥에 올리면 낫다. 아, 그냥 이게 좀 예쁘게 담는 이게 플레이팅이랑 소질이 없나? 야, 완성. 아, 너무 쉽죠, 여러분? 자, 일단 잡채밥 완성. 맛있겠죠?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 여러분들.